제가 이렇게 누나들 이렇게 놀이교실이라는 데가 이런 분위기인지를 정말 몰랐어요. 저는 집에서 저희 엄마랑 이렇게 엄마 앞에서 재롱 부리고 노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여기 한 200분이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너무 행복한 거지. 그래서 사실 이 노래교실 중에 김성기 노래교실은 진짜 뼈를 묻을 생각이고요.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번에 예전에는 없던 거였고 제가 MR도 준비를 안 했는데요. 일부러 안 했어요. 김성기 선생님 깜짝 너무 노래교실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의미 담아서 김성기 노래 선생님의 노래 사랑은 고맙고 이별은 미움으로를 제가 오늘 열심히 5가지 외워갖고 왔거든요. 그 어느 선물보다도 제게는 큰 선물이죠. 네. 사실 진짜 가수들이 제 노래를 불러준다는 그것도 가사까지 외웠어. 가사까지 외웠어. 예, 네, 인성이. 네. 인성이 된 가수. 근데 제 노래가 만약에 잘 되잖아. 잘 되면은 제 노래 이 영상 하나 갖고 저는 큰 도움을 받습니다. 예. 네. 뭐 100만 원 정도, 100만 원 정도만 올라가면 네. 난 내 통장으로 100만 원이 들어오니까. 네. 제발 좀 잘 되라. 네, 응? 잘 되겠습니다. 잘 아니, 근데 원곡자 앞에서 이렇게 부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지금 정말 떨리거든요. 연습한 지는 많이 안 됐지만 그래도 좀 이쁘게 귀엽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. 그 어느 선물보다도 큰 선물 될 것 같습니다. 예. 네. 저 뒤에 전설, 아들아, 너도 이 노래를 불러라. 알았지? 네. 그리고 라운드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하겠습니다라고 제출을 했대요. 네. 그러니까 오디션 후보곡 중에 사랑은 고맙고 이별은 미울 거라고 같이 넣었습니다. 라운드 중에 제 노래를 불러줄 수도 있는. 나 엉엉 운다, 나 진짜 엉엉 운다, 진짜. 진짜. 자, 사랑은 고맙고 이별은 다시 한 번. 우리가. 잘해볼게요. 화이팅! 혜야, 빨리 다른 노래 부를 수 있지? 진짜. 다시 한 번.